자,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팅 하드웨어의 예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FDM 3D 프린터 소재 공급 방식은 직결식과 보호된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DM 프린터 종류에는 배드가 사각형인 카르테시안 방식과 원형인 델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카르테시안 방식의 3D 프린터를 살펴보면, 자, 가장 먼저 여기 헤드가 있고요. 그리고 배드 밑에,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아두이노 보드와 램스 보드가 있는데, 현재는 보드의 성능이 향상돼서 마더보드 또는 제어보드라고 하나의 보드로 통합이 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프린터를 조작할 수 있는 LCD 컨트롤러가 있고요. 델타 프린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드와 스태핑 모터가 보통 내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안 보이고요. 어찌됐든 뭐 카르테시안이든 델타 방식이든 FDM 3D 프린터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플러그에서 공급받은 AC 전력을 DC로 변환시켜서 다시 제어보드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제어보드에서는 냉각팬, 핫엔드, 히팅패드, 그리고 LCD 컨트롤러, 스태핑 모터 등각 구성 요소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렇게 제어보드에서 전력을 공급받은 스텝 모터가 다시 XY축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다루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벨링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레벨링은 수평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3D 프린터라도 배드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출력물은 정상적으로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력을 하는 중간중간에 필라멘트 토출 관련해서 토출된 필라멘트가 배드에 안착이 되지 않거나 또는 압출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인은 다양한데 노즐의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배드의 레벨링이 잘못되어 있거나 노즐 안에 이물질이 있어 노즐이 막혀 있거나 소재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노즐을 달궈서 필라멘트를 용용시키는 건데 이 노즐이 보통 180도에서 250도 사이에서 소재를 용용시키기 때문에 노즐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나 또는 작동 중에는 3D 프린터 노즐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됩니다. 자, 레벨링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활한 출력을 위해 배드의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배드에는 뭐 3개 또는 4개, 5개 등 나사가 있습니다. 그 나사를 풀거나 조여서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레벨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배드와 노즐 사이에 공간이 없다면 노즐이 이동하면서 배드를 손상시키고 배드와 노즐 사이 거리가 너무 멀다면 토출되는 필라멘트가 배드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드와 노즐 끝의 거리는 명암 한정이 살짝 걸리적거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출력 전에 미리 배드의 수평을 맞춰주는 레벨링 작업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레벨링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출력을 걸면 이렇게 노즐이 배드를 밀고 가는 등 흠집을 내는 경우도 있고 거리가 너무 멀다면 이렇게 안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즐과 배드의 거리별 출력물 상태를 살펴보면 만약 노즐과 배드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이렇게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노즐과 배드의 거리가 매우 먼 경우 이렇게 출력물이 배드에 안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벨링을 잘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멘트는 다른 소재와 잘 안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 또는 풀을 이용해서 배드에 발라 배드의 출력물에 대한 안착력을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3D 프린팅 디자인 혁신센터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인데 여기 보시면 컨트롤 패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 다이얼 또는 조그 다이얼 그리고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3D 프린터의 전원을 킨 다음에 이러한 인포 스크린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는 게 현재 노즐의 온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사용자가 설정한 노즐의 타겟 온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드의 온도 그리고 뒤에는 배드의 타겟 온도가 있습니다. 노즐과 배드에는 온도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스크린에서 현재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XYZ의 좌표값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출력 속도, 그 다음에 출력 진행률, 그리고 출력 경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3D 프린터의 이름이 있습니다. 인포 스크린에서 조그 다이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프리페어와 튠 같은 경우는 프리페어는 출력 전에 활성화되어 있는 메뉴이고 튠 같은 경우는 출력 중간에 활성화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출력을 걸게 되면은 프리페어라는 메뉴는 없어지고 튠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성됩니다. 이각 메뉴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프리페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프리페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오토홈, 셋 옵셋, 무브 액시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토홈과 무브 액시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오토홈 같은 경우는 출력 전에 헤드가 틀어져 있을 때 프린터 헤드를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고요. 무브 액시스 같은 경우는 XYZ축을 1mm, 10mm 등 여러 단위로 조금씩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출력이 진행되면 방금 설명드린 프리페어 메뉴는 사라지고 이 튠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튠이라는 메뉴에는 출력 중간에
프린팅 출력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노즐의 온도와 배드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펜 스피드와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만약에 ABS 등 고온의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펜 스피드를 낮춰줘서 온도를 좀더 올릴 때 가끔씩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일 거예요. 컨트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템퍼처 메뉴가 있는데, 온도와 관련된 기능을 제어하는 메뉴인데, 프린터 하드웨어 설정을 관리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마 사용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의 일과 펌웨어의 일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다음은 영상으로 프린터의 조작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 영상을 통해서 3D 프린터의 작동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출력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몇 가지 대표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와 같이 필라멘트가 토출이 안될 때는 노즐과 배드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스텝 모터에 문제가 있거나 노즐이 막혔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3D 프린터 사용자는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 필라멘트가 안착이 안될 때는 노즐과 배드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출력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온도의 문제 그리고 배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라멘트의 토출량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필라멘트의 직경과 다른 사이즈의 필라멘트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해결 방법으로는 슬라이싱 또는 프린터에서 플롯 값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반대로 토출량이 많을 때는 원래의 형상보다 좀더큰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슬라이싱 또는 3D 프린터에서 플롯 값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둥 사이사이에 출력물 사이사이에 이런 거미줄 또는 스티링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즐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리고 리트랙션 거리가 짧을 때 그리고 출력 속도가 너무 빠를 때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프팅 현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축 이탈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헤드의 이동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출력 속도를 낮춰주거나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트래블 속도를 낮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 불량이 있는데 3D 프린터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벨트의 장력이 낮거나 또는 풀리가 결합이 잘안 되어 있거나 모터의 불량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런 시프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중간에 출력이 멈추었다면 필라멘트가 꼬였거나 소진되거나 필라멘트가 중간에 끊겼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즐이 막혔을 때 또는 과열로 인해 3D 프린터가 자동으로 출력을 중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면이 깔끔하지 않은 와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출력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할 수도 있고 기계적 문제 때문에 이런 와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출력물의 수축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배드의 온도를 높이거나 또는 팬을 꺼서 이러한 수축 현상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바닥 보조물 옵션인 브림을 설정하면 웬만해선 이런 수축 현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3D 프린팅 출력물에 대한 후가공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FDM 3D 프린터의 출력물을 후가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력물에 달려있는 서포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럴 때 손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니퍼나 커터 칼 그리고 롱노즐을 사용해서 서포터를 조금씩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포터가 다 제거가 되면 사용자는 샌딩 작업 또는 퍼티 작업 또는 훈증 작업을 통해서 표면을 가공하게 되는데 샌딩 작업 같은 경우는 사포나 또는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린팅에 표면을 가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LA 소재 같은 경우는 내마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포와 줄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샌딩 작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ABS 소재 또는 PLA에 PHA가 첨가되어 있는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퍼티 작업 같은 경우는 에폭시 계열의 퍼티를 출력물 표면에 펴발라 스크래치를 메꿔주는 작업입니다. 퍼티를 받은 후에도 사포나 또는 줄을 이용해서 표면을 정리해주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출력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증 작업 같은 경우는 아세톤에 녹는 ABS의 성질을 이용하여 밀폐된 공기에 출력물을 넣어 아세톤을 훈증시켜 표면을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증 시간이 길면 출력물의 디테일이 아세톤에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훈증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고 밀폐된 공기 안에 담을 수 있는 소형 출력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물의 표면을 다 가공했다면 아크릴 물감이나 스프레이 또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출력물에 도색을 하게 되는데 마무리 단계로 도색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리어 같은 마감제를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팅 출력물에 대한 후가공 방법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